한 초등학교 야구 감독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린 제자에게 피칭 머신에서 날아오는 공을 피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이 때문에 팔을 다친 학생의 다른 쪽 팔까지 야구 배트로 때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꾸미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갑자기 학교를 가기 싫다고 말한 건 야구부에 들어간 지 넉 달이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머리를 감고 계속 자위를 하더라고요. 밤에 이제 자다가도 일어나서 애가 막 소리 지르면서 울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등교 거부의 원인은 야구부 강모 감독의 엽기적인 폭행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가을 강 감독은 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며 피칭머신 앞에 A군을 세웠습니다. 피칭머신에서 나온 강속구에 왼손을 맞은 A군은 뼈에 금이 갔습니다. 왼손 등뼈가 붙을 무렵엔 야구 배트로 폭행당해 이번엔 오른손 손가락에 다시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강 감독에게 폭행을 당한 선수는 A군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주먹으로 얻어맞아 뇌진탕으로 병원에 실려간 학생도 있었고 엉덩이에 피멍이 들도록 맞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좀 이렇게 맞아가지고 크게 멍이 이제 혹이 달려갖고 와가지고 어지럽다는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는 구타에 의한 뇌진탕 증상이 나타났죠. 폭행당한 아이들은 감독으로부터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는 협박까지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강 감독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뒤늦게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꿈을 잃고 야구를 그만둔 피해 선수와 부모 가슴에 생긴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정말 상세하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한번 제 자신이 진실을 다 알게 되는 게 너무 두려워서. SBS 김정우입니다.